다시 오시던 모습. 인간 안중근 14년간 그를 연기한 배우. 너도 안중근 역할의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 정성화 배우와 함께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영웅 그가 돌아왔다. 뮤지컬 영웅을 넘어 영화 영웅까지 이분보다 안중근 의사에 잘 어울리는 배우가 없죠. 정성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울고 그러세요. 아, 그 남은희 선생님 예. 중간에 노래하는 장면이 같이 겹쳐졌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저는 영화 시사를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장면에서 울었던 기억도 있지만 아, 정성화 씨를 보니까 지금 제가 뭉클해서 아, 사실은 그 시사회 끝나고 제가 정성화 씨를 안았 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달려가서 제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생각났습니다. 아,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어쨌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배우 정성화입니다. 이번에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았습니다. 네. 네. 김유경님이 뭐야 뭐야 정성화 배우님 수트빛 무슨 일이에요? 무슨 네. 일이고? 네, 아침 일찍이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그다음에 수트 잘 갈아입고 또 막힐 것 같아서 천천히 왔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눈이 오고 있어서 아침부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지난한 세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화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장면이라서 왼쪽을 봤더니 네. 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개봉날 우리 영화의 첫 장면이 그 눈밭에서 걸어다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맞았던지 오늘 개봉날이잖아요 또. 네, 그러게 말이에요. 2450번님 문자 보세요. 네, 와 노래만 들어도 몸이 뜨거워지는 건 한국 사람이기에 그렇죠. 멋있네요. 네, 네 오늘 너무 멋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주세요. 지금 빨리 한번 수트빨 한번 봅시다. 김수현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정성화님 뵌 적 있어요. 네. 마스크 끼셨는데도 목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려서 바로 알아왔습니다. 그 오늘 더 반가워요. 맞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계산할 때 얼마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여기 호빵이 있나요? 뭐 이렇게 하셨나요? 뭐 원 플러스 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화 씨 했겠죠. 여러분 정성화 씨가 철밤에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2016년, 네. 19년, 21년 그리고 벌써 네 번째밖에 안 되네요. 근데 나도 느낌은 오랜만에 오는데도 어제 온 것 같은 느낌. 한 6, 7회 정도로 된 것 같은데 네 번밖에 안 됐는데 이거 사퇴하세요? 네 번밖에 안 되는데 한 8번 온 것 같고. 그러니까요 느낌이. 거의 고정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네. 약간 반고 중고정 느낌인데 오늘도 그럼 편하게 놀다 가시고. 아 좋습니다. 사실 뭐 정신 없이 바쁘시죠. 영화 홍보도 해야 되고 영어. 네. 네 오늘 또 끝나고도 또 방송이 있죠. 네네네. 뭐 뉴스 프로그램도 나가고요. 삼사 뉴스 지금 다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요. 진짜. 왜냐하면 또 영화 홍보도 해야 되지만 뮤지컬도 곧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언제죠? 그게 내일 오늘 똑같이 개막합니다. 21일 날 영화 뮤지컬 다 동시 개봉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 홍보에 좀 열을 올리고 오늘 영화 얘기. 내일 오케이. 제가 첫 공연합니다. 어. 하지만 뮤지컬 영웅은 오늘 개막합니다. 네. 네, LG 아트센터 마곡에서. 네. 아니 느낌이 헐리우드 뭐 미국 한국 동시 개봉 뭐 이런 느낌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쪽도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뮤지컬과 그것을 동명으로 하는 영화가 똑같이 개봉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자, 그 역사적인 처음인 날 화제되자 국내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영웅 홍보차 오랜만에 와주셨지만 네. 2933번님이 영웅 개봉 날만을 기다렸어요. 캐스팅에 정성화 씨 뜨자마자 이건 보러 가야겠다. 개봉일 뜨자마자 예매해놨습니다. 오늘 보러 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그 영화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자 오늘 보러 갈까 몇 회차가 있으면 거기 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는 저 예매를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매율이 그 영화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예매율 본인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 진행이 아주 잘하는데 제가 할 말을 톡톡 하게끔 툭 던져줘요. 예, 대본을 작가님이 주셔서 미리 좀 보고 왔어요. 미리 안 보시는데요. 내가 볼게요. 개봉 전부터 여러분 한국 영화 예매 1위를 기록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Congratulations.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이게 지금 신과 함께 인과연 그리고 네. 부산행의 사전 예매 양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래요. 이거는 너무 좋은 지금 시그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기는 해요. 그 우리 영화 앞에 지금 그 뭐야 이 극장가의 활기를 띠게 해주는 또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예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많다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뮤지컬 영화 영웅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준다면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직전 1년의 과정들을 그린 영화예요. 안중근 의사가 그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면서 맹세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리고 사형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명의 뮤지컬이 2009년도에 이제 처음 선을 뵀는데 14년 동안 관객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영화를 2785번님이 네. 와, 저희 직장에서 내일 단관 보러 가는데 기대됩니다. 아, 단관이 뭔지 아세요? 단체 관람인데 네. 단체 관람입니다. 버벅거렸어. 0408번님 저는 영화 예매 뮤지컬 예매 둘 다 해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6월에 네. 갈게요 하셨네요. 네네. 우리 순흥님은 포스터 보니까 진짜 교과서에서 보던 사진하고 너무 똑 닮으셨던 네, 배역을 오래 하시다 보니 점점 닮아가신 것 같아요. 정배우님도 느끼시나요? 저도 처음에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닮았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매니저분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게 나라고 이랬다니까요. 연기를 자꾸 해서 닮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닮아지려고 노력을 좀 했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분장 기술이 너무 발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포스터 보는데 저도 성화야 안중근 의사. 아니 그때 그 전북 김제인가 뭐 김제 거기서 찍었어요. 거기 있는 한 그 조그만 간이역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 작가님이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 한 15분 정도 찍었어요.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요? 너무 성의 없이 찍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생각했거든요. 에?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와. 아니 정선 혹시 안중근 의사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네. 친지나 혹시 지인을 만나본 적 있나요?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님께서 저희가 그 이 공연을 2010년도인가 그때 미국에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편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화이팅 콜이라고 해서 공연 시작 전에 배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화이팅 하거든요. 그때 배우들 앞에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우는 거야. 이게 막 울더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살아 숨쉬면서 느끼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너무 남다른 거예요. 아, 박혜진님이 아, 정성화 배우님 보려고 보는 라디오 켰어요. 유치원생 우리 아들은 정성화 배우님 보고 안중근이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해요. 네, 배우로서 참 기분이 예, 묘할 것 같아요. 묘하죠. 그러니까 가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성화 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개그맨이다 이런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안중근이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여기에 몰입하셨으며. 그러면 0853번님이 뮤지컬 영웅과 영화 영웅 둘 다 주인공은 안중근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웅은 현장에서 그 여러분께서 그 한 곳을 바라보고 공연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무대 전환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음악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정제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다
다양한 그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컷이 있고 몽따주가 있고 감정도 뭐 미장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뮤지컬적인 감성에 다가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영화보다 아니 뮤지컬보다 영화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예, 연기가 그러니까 눈 조금 깜빡이는 거 하나도 좀 거짓말로 연기를 하게 되면 들키는 안 돼요. 네. 두 시간이잖아요. 딱 두 시간. 네. 난 시계도 본 적도 없고 끝날 아쉬운 영화였어요. 아, 그렇죠. 저렇게 마무리되면 안 돼. 고현아님이 보는 라디오에 떠 있는 포스터 보는데 이게 포스터라고요? 네. 원래 교과서에서 보던 그 사진인데요. 네. 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두시고 이 질문 어때요? 이진영님이 인터넷에서 영웅하면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 어 뭐요? 한국사 시험을 보다가 신내림 받은 고등학생이라는 짤이에요. 혹시 정성화 배우님도 본 적 있나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그 보다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떤떤떤 대한의 국무 이렇게 내용이 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적는 서술형이었는데 아 습 뭐지 아 아는데 유유 이러면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두두둥 이러면서 뮤지컬 영웅 부금이 깔리면서 부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딴딴딴 따따딴딴 명성 황후를 시현제 이런 대사가 들려서 적었음 신내림 받음 이 짤이 엄청 유명하대요. 그죠. 많은 죄가 예, 있는데 명성 황후를 시기한 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예, 그 노래만 외워도 예, 예, 다 건진 겁니다. 예. 예, 진짜 아. 이 뮤지컬에서는. 아니 성화 씨 이제 뮤지컬 그 영화에 또 노래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또 김고은 씨도 나왔고 남은희 선생님, 네. 조재훈 씨, 네. 배정남 씨, 이현우 씨, 박진주 씨 등 다른 배우들은 아 이거 어떠셨지 참 궁금해요. 예. 김고은 씨는. 아, 노래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데 그냥 그 뮤지컬에서는 노래가 노래처럼 들리면 안 되거든요. 네. 노래가 대사처럼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발음들이 정확하더라고요. 정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네, 대사처럼 들려야 하는데 그 대사에는 항상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하죠. 근데 그 김고은 씨는 그걸 너무너무 잘해내요. 노래도 잘하는데 이게 라이브로 녹음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 현장에서 하고 예. 그 영화 레미제라블 방식 생각하면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있는 라이브를 한 70%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후시 녹음으로 합친 겁니다. 네. 그랬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시 녹음할 때 또 감정이 또 더 살아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노래가 조그맣게 나올 때는 BGM이 조그맣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자기의 호흡이라든지 이렇게 뭐 흐느끼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현장 라이브를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잊어야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노래 소리가 확 커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후시 녹음이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3부를 마쳐야 되는데 4부에는 더 또 네? 재미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뭘 벌써 맞춰. 예, 문이 닫히고 그래요. 몇 시에요? 좀. 여기서 검색 퀴즈 나갑니다. 검색창에 영화 영웅을 치면 영화 정보가 쭉 뜨죠. 이번 뮤지컬 영화 영웅의 감독은 누구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힌트는 해운대를 연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 국제시장. 그래서 쌍천만 감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하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감독님도 그날 만났어요. 에피소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Stay there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개봉 전부터 모든 관객들의 기대를 준 뮤지컬 영화 영웅. 영웅의 안중근 역이 정성화라면 믿고 본다. 믿보베. 믿드베. 배우 정성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을 확인할게요. 이번 영화
영웅의 연출을 맡은 감독은 누구인지가 문제였죠. 정성아 씨 네. 정답은 누구죠? 정답은 윤재균 감독님이십니다. 자 정답은 다 네. 쭉쭉 볼까요? 8801번부터. 네. 정답 윤재균. 저 지난주에 정성아 배우님 감독님 무대 시사 보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코 앞에서 배웠는데 배우님 너무너무 이목구비 또렷하고 멋지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9978번님. 아바타 잡아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윤재균 감독님 정답 보내면서 네. 9199번님 네 똑같이 정답 해주셨고요. 영웅 꼭 보러 가서 쌍천만 말고 쓰리천만 감독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199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7014번님 지난주 철파엠에서 영웅 OST 듣고 온몸의 전율과 감동을 느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시부모님과 함께 보러 갑니다. 지난주 영웅 OST 한번 틀었거든요. 이제 정상에서 나온다고. 네. 네, 그럼요. 김유경님도 정답 감독 윤재균. 윤재균 감독님이 영화 영웅의 주인공은 무조건 정성화 배우님이라고 생각했다던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이제 나눠보죠. 그러면 정답 맞으신 분들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쌍천만의 감독님 윤재균 감독님이 이게 영화가 이제 영웅이 8년 만에 연출작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진짜 윤재균 감독님이 여러분 영화 영웅을 제작하려고 했을 때 이건 정성화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다는데 요 얘기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로 했어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공연을 보러 오셔서 네. 아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아 감독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난 그렇게 얘기했죠. 감독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 뮤지컬이 영화화 돼서 많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난 아닌가 보다. 만약에 내가 주인공을 할 것 같으면 지금쯤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다 또 한참 뒤에 그래서 한 1, 2년 지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작이 되려면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나 봐요. 근데 그때 정성아 씨 캐스팅을 두고 투자사의 반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근데 윤재영 감독님이 아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다. 꼭 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성호 씨는 영화가 만들어질 건 소문을 듣고 본인이 캐스팅 될 확률을 7%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다 이런 얘기인데 7%면 거의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저기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을 올라가려고 11% 거의 비슷한데 그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맞아요, 확률이 맞아요. 맞았잖아요. 네. 우리 7%도 확률이잖아요. 우리 회사 매니저 대표님도 진짜 내심 기대는 했었죠. 예,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들어와봐라. 예. 정사 씨 저랑 나눴던 얘기도 기억나죠. 예. 영철 아무도 말하지 마. 근데 이렇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너가 그때 그랬죠. 될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시작 끝나고 정상하지 않고 오는데 윤재균 감독님을 뵀는데 저 윤재균 감독님을 처음 봤는데 예. 감독님 손을 꼭 잡으면서 영화 너무 잘 봤어 너무 잘 될 거예요. 감독님이 예. 성화 다음 주 우리 라디오 나와요. 김영철의 파워FM. 그렇다고요. 감독님이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럼요. 내가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 영철 씨만 나 좀 미안하다 좀 전해줘라 그러더던데 괜찮다고 전했어요. 저는 할 말을 다 했거든요. 감독님 조금 놀라셔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사투리 쓰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소리고? 네. 아니 갑자기 진짜 이건 웬 사이렌 소리가 나죠? 자 잠깐만요. 지금 저 이제 온 거를 지금 갑자기 프롬프트를 보는데 제작진이 네. 저도 모르는 코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바로 특명 답변을 받아라 입니다. 네. 자 철가루 1616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요거 성화 씨가 읽어보실래요? 참 철업디는 송은이님과 가상 부부를 하셨고 정성환님은 송은이님과 열애설이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두 분이 동시에 송은이님에게 톡이나 문자를 보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답장이 올지 궁금해요. 꼭 해주세요. 전화기를 안 갖고 왔는데? 아 지금 전화 안 갖고 왔어요? 지금 갖고 오네. 바로 제작진 갖고 오네요. 자 그러면 기스 코너인데 코너가 생겼어요. 사실 우리가 송은이 씨랑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미션 한번 도전해 보죠. 아 누님 아직 안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니 아침형이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절친인 송은 씨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답변이 올 것 같은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려는 무료입니다. 정성화 또는 김영철로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힌 분들 중 7분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보냈어요 벌써. 누님 오늘 개봉합니다 이렇게. 어. 예, 난 보냈어요. 누나 라디오 듣고 있어? 근데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송은이 씨에게 누나 사랑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라는데 아, 누나,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난 해볼게. 그리고 사랑해라고. 자 그리고 아 저는 참아 그게 아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 진짜 아 누나로서 후배로서 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송은이 씨에게 네네. 누나 사랑해라고 문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네네네. 과연 누구에게 먼저 어떤 답변이 올지 자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우리 같이 지금 거의 동시에 지금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또 다른 코너를 하면서 송은이 씨 답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 7분에 드리는 거는 네 그냥 클락. 야 너무 아쉬운데. 예. 갑자기 너무 키스 코너가 지금 와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인 코너 속의 코너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코너입니다. 이거는 3초 안에 답해라 스피드 질문. 네. 자 정성화 씨에게 양자택이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건 질문을 듣자마자 3초 안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자 출발합니다. 이번 촬영하면서 더 어려웠던 건 살 빼기 대 체중 유지하기. 하나 둘 셋. 살 빼기. 자 철업디와 저와 김영철과 네. 듀엣곡을 낸다면 네. 만약에 낸다면 발라드 댄스 하나 둘 셋 발라드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에 두 개의 주연이 와서 골라야 돼요. 네. 영화 주연 대 뮤지컬 주연 하나 둘 셋 지금 영화 주연 네. 자 단 한 가지 캠핑 요리만 평생 먹어야 한다면 단백질 충전되는 고기 대 네. 순환주로 좋은 얼큰한 국물 요리 하나 아이, 둘 셋 그건 국물이죠. 국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 골라야 돼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첫공 대 드라마 카이스트 첫 촬영 맨 오브 라만차 첫공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도 볼게요. 이번 촬영하면서 진짜 더 어려웠던 건 살 빼기 대 체중 유지하기인데 살 빼기로 올려주셨어요. 이게요 이게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예.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엄청 비장해져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살 빼다 보면 아 오늘만 먹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안 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숏컷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14kg 정도 14kg 뺐어요. 예. 전 빼는 과정을 좀 지켜봤죠. 네네네. 근데 그 3개월 동안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방탄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뛰었어요. 아 진짜 안 먹고 뛰었어 심지어? 예, 안 먹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뛴 거예요. 먹고 운동하는 건 힘들던가요? 14kg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고 뛰잖아요. 진짜 살 잘 빠져요. 그렇게 뛰고 그리고 와서 최대한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때까지 굶어요. 그러다가 한 그 12시나 1시 정도 되면 이제 못 참겠다 그러면 현미밥. 현미밥에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아롱사태 있잖아요. 그걸 간장에 졸여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밥 먹고 그거 띄어 먹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촬영을 끝나고 맘 놓고 야식을 먹었는데 예. 감독님이 재촬영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그 맨 마지막 시인에 제가 이제 장부가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노래가 굉장히 하드해요. 장부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현장에서 13번을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끝나고 며칠 있다가 촬영이 아직 종료가 안 됐을 때 감독님이 성화야 요 씬 찍는 김에 그 씬 한 번만 좀 다시 찍을래? 예? 그래서 아 예 뭐가 좀 아쉬웠던 모양이군요. 네. 아 네가 볼기에는 어떠니? 예 다시 찍고 싶습니다. 찍었어요. 그리고서 크랭크 업이 됐어요. 크랭크 업이 된 게 뭐냐면은 그 촬영이 다 종료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싸 하고서 와 먹었죠. 그래서 72kg에서 78kg로 돌아오는데 안 돼 6kg가 쪘어. 그랬더니 네네네 한 4~5개월이면 돌아오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개봉을 못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계속해서 영화를 보시다가 한 번만 더 찍고 싶다. 여기 성하야. 포커스가 살짝 나갔다. 성하야. 한 번만 더 찍자. 성하야.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찍습니까? 2주 후다. 성하야.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빼냈어요? 뺐어요. 야, 이러다가 다이어트 근데, 달인 되겠어요. 그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2주 동안 빼는데 이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쵸. 안 빠져. 그러다가 74kg까지 뺐어요. 근데 나머지 2kg가 남았잖아요. 어떡하지? 일단 모르겠고 그 백신을 맞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이 난 부작용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설사로 오는 거예요. 설사로. 그래갖고 이틀 동안 화장실에서 살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정확히 촬영 당일 날 72.8이었어요. 와. 그렇게 해서 그걸 찍은 거예요. 와. 그러면 정영주님은 정성아님 안중근 의사 역 맡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이제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 장면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영웅에는 없는 회령 전투 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투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그 의병 전투를 하셨는데 그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트장을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한 곳에다가 지어놓고 그것을 찍었는데 겨울이었어요. 진흙탕에다가 폭죽 터지고 그다음 땅땅거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2층 높이에서 아니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낙하 장면. 근데 그것도 그냥 멋모르고 막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요. 예, 이제 정말 공들여서 정성 들여서 찍었습니다. 공들여서 정성 들여 고생 잘하셨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건 약간 좀 재미난 질문인데 철학디와 김영철과 듀엣곡을 했다면 발라드에 댄스 했는데 발라드를 고르셨어요. 저는 이유가 있나요? 영철 씨가 저는 댄스보다는 발라드 바이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네. 그러면 마리님이 솔직히 베프 정성환님이 보는 영철이의 노래 실력은 어때요? 아니 진짜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 아 진짜 좋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음이나 이런 것이 그냥 거침없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발성적으로 봐도 되게 좋은 발성이에요. 철업디의 노래 중 가장 최애곡은 뭔가요? 하셨는데 제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를 없대. 사퇴하세요. 따르릉 큐.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그거밖에 안 해요. 다음 거. 이러지 마세요. 아, 나 진짜.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혹시 김선영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노래 김영철 캐롤 레돈내산빵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네, 진짜 꼭 들어볼 거예요. 아, 진짜 영철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지금 바쁘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안 돼. 난 진짜 벌 받아야 돼. 그럼요. 진짜 영웅, 이거는 저는 시사에 갖고 괜찮아요. 아니 진짜 그거 들을게요. 내 외워서 김영철 씨 앞에서 부를게요. 네네, 네. 좋아요. 네. 커버 하세요. 네. 이현실님이 그 와중에 은희님한테 문자가 아직 안 왔나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게.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한 번에 두 개 제안이 와서 골라야 한다면은 영화 주연 대 뮤지컬 주연. 저는 뮤지컬 주연 할 줄 알았는데 영화 주연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꿈이 하나가 있어요. 뮤지컬 영화 시장이 열리는 게 꿈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여셨고. 네. 그래서 이 시작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뮤지컬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진다면 꼭 계속해서 해보고 싶어요. 아니, 영웅 말고 또 다른 영화가 나올 예정이죠? 이거 다음에요. 이거 다음에 지금 제가 찍은 영화가 있기는 한데 이건 지금 말고 다음에 와서 또 그럼 다음에 와서 홍보한대요. 그때 도그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때 제 노래도 이제 와서 부르시고 덜식으로 예. 네. 완곡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집에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올게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정성아 씨한테 궁금한 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듣고 영화 보러 가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정성아 씨의 신청곡이기도 하고 네. 정성아 씨의 노래이기도 하고 맞죠. 아 정말 이 노래는 제가 영화 찍으면서 제일 처음 찍었던 장면입니다. 네, 제목 소개해 주세요. 영웅의 영웅입니다. 다금 곁에면 광활한 대지. 오늘 막 뮤지컬 감동과 영화 감동이 다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데요. 박미영님이 아침에도 영웅 OST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철파엠에서 들려주니 더 좋네요. 아 그럼요. 네. 오늘 개봉입니다, 여러분. 영웅. 예, 발음 정리하실게요. 3279번님이 이 음악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그렇죠. 영화 보시면 여러분 눈물 더 날 거예요. 2시간 동안.
자, 그리고 또 질문 이어갈게요. 아까 단 한 가지 캠핑 요리만 평생 먹어야 한다면 캠핑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단백질 충전되는 고기 대 술안주로 좋은 얼큰한 국물 요리. 얼큰한 국물 요리를 고르셨죠? 네, 저는 그 어묵탕 잘 끓여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캠핑도 우리 정상훈 씨랑 우리 세 명 가면 네네. 예, 정성훈 씨가 요리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그때 우리 셋이 갔을 때 네.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해 먹었거든요. 하, 기억나죠. 네, 거기에 그 스팸 같은 거 구워가지고 그걸로 술안주 해가지고 먹었는데 둘이 요리하고 기억나요? 영철아 가만히 있고 옆... 에이, 가만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아 영철아 가만히 있는데 너 기억나? 영철아 부탁이 안 했는데 옆 텐트 가서 간장 좀 얻어올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요. 기억나지요. 그런 건 잘했어. 예, 가만히 있다가 간장을 얻어왔어요. 아니 누가 주변에 캠핑 물건을 사면 따라 산다고 하던데요. 이 캠핑이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아, 뭐 하나를 사잖아요. 분명히 난 텐트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 빨간색이야. 근데 남의 그 파란색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것의 신형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누구였죠? 예를 들면 김숙이나 송은이 선배나 두 분 완전 캠핑 러버잖아요. 어, 저거 너무 탐나요. 내가 언제 가게 될진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서 파란 들판에서 텐트를 펴야 한다면 저걸 피겠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쯤 되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예. 정상훈 씨랑 세 명 캠핑 한번 가요. 진짜 가만히 안 있을게요. 그때 저도 요리 좀 아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맞아 짧게 알아볼게요. 진짜 짧게. 과거로 네. 돌아갈 수 있다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첫 공대 드라마까지 첫 촬영인데 맨 오브 라만차 첫 공을 골랐어요. 이유는요? 그때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김영철 씨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때 우리 신동엽 씨 박미선 씨 다 보러 갔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건 자기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옆에 손숙 선생님이 보러 오셨어요. 아, 네네네. 손숙 선생님 나오시는데 박미선 씨랑 저랑 보면서 미선아 정성화? 너 혹시 개그맨 후배 아니니? 개그맨이었다면서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니? 우리 나 너무 놀랬다 쟤. 일단 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납니다. 네? 네.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뭘 마무리해? 오늘 쭉 소개되신 분들 몇 분 네?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정성화 씨는 가시지 마시고요. 예. 코너를 마무리해요. 아, 코너 아 깜짝이야. 할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광고도 걸게요. 4148번님이 유치원에서 안중근 뮤지컬을 했었는데 네? 영웅 진짜요? 노래들이 전부 너무 좋아요. 저희 딸이 뮤지컬 영웅에 푹 빠졌어요. 영화 뮤지컬 전부 보러 갈 거예요. 예, 부모님 동반하면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네.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혜미님이 예, 은희 언니 잊혀진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아 근데 가끔 철판을 듣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렸는데 송은희 선배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까지 뭐 일하시고 그래서 맞아, 맞아. 아마 잠든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보듬어 주시는군요. 나는 지금 송은희 씨 사퇴하세요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반대의 온도였습니다. 아 어쨌든 끝까지 송은희 씨에게 답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김영철 정성화라고 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7분 네. 랜덤으로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당첨자는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 12월 21일 영웅 개봉하는 날 정성화 씨가 나와주셨고요. 네. 또 내일부터는 또 정성화 씨가 뮤지컬도 시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웅 뮤지컬 영화 모두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 날 거예요. 우리 끝 인사하고 또 다음 영화 때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셔럽 영철이랑 성화는 이제 셔럽 에러 에러 에러